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번 시간에는 제1부 영적인 삶을 위한 조언 제10장, 불필요한 말을 경계하는 것에 대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원어민의 음성으로 먼저 들려드립니다. But alas, it is often to no purpose and in vain. For this outward consolation is no small hindrance to the inner comfort which cometh from God. Therefore must we watch and pray that time pass not idly away. If it be right and desirable for thee to speak, speak things which are to edification. Evil custom and neglect of our real profit tend much to make us heedless of watching over our lips. Nevertheless, devout conversation on spiritual things helpeth not a little to spiritual progress, most of all where those of kindred mind and spirit find their ground of fellowship in God. 자, 여기까지 오늘 묵상하실 내용입니다. But alas, alas란 말은 이거는 감탄사예요. 오호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오호라, it is often to no purpose and in vain. 그것은 종종, to no purpose란 말은 여기 in vain하고 같은 뜻인데요. 이거는 헛된 이런 뜻이죠. In vain도 역시 이거는 역시 헛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종종 헛되고 헛된 것이니라. 그것은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사람들이 대화를 해서 뭐 위로를 받는다든지 또 기분을 상쾌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건데 그게 헛되고 헛되다 이런 얘기예요. For 왜냐하면 this outward consolation, outward란 말은 외부의 이런 뜻이고. Consolation은 위안이죠. 이런 외적 위안은 is no small hindrance. Hindrance라는 게 방해죠. 결코 적은 방해가 아니니라. To the inner comfort, inner 내적인 그리고 comfort는 위로인데 이 내적 위로는 지금 관계절 휘치야로 이렇게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내적인 위로에 적지 않게 방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Therefore, 그러므로 must we watch and pray?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자, 우리 마태복음 몇 절입니까? 26장 41절 말씀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기도해야 한다. The time pass not idly away 했는데. Pass away 이러면 지나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간이 idly 이거는 부사로 빈둥대며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빈둥대며 그렇게 지나쳐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시죠. If it be right and desirable for thee to speak. 자, if 만약 뭐 하려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for you 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인데 당신이 말하는 것이 right, 옳고 desirable, 이 바람직한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옳고 바람직하려면 speak things which are to edification. 자, edification이란 말은 이거는 이제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움. 덕을 세워주는 것을 말할지니다. 우리 이거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관련되어 있죠. 에베소서 4장 29절. 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느니라 이런 뜻이죠. Evil, 악한. 자, custom은 여기서는 습관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악한 습관과 neglect of our real profit. 여기까지가 주부인데 profit는 이득이에요. 우리가 실제 되는 이득을 neglect, 이건 소홀히함이죠. 소홀히함. 그러니까 악한 습관과 실제적인 우리의 이득을 소홀히 하는 것은 tend much to, tend to 부정사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상당히 make us heedless. Heedless는 이거는 유의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of watching of our lips, 우리의 입술을 갖다가 이렇게 watch over, 지켜보는 것을 상당히 유의하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서 멋인데 devout 이거는 경건한 conversation 대화죠. On spiritual things, 자, spiritual 영적인 것들에 대한 건전한 대화는 helps not a little. 자,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예요? To spiritual progress. 그래서 영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뭐가요? Devout conversation on spiritual things. 자, 영적인 것에 대한 경건한 대화. 자, 그리고 most of all, 무엇보다도 이런 뜻이. 무엇보다도 where those of kindred mind. Kindred란 말은 이제 친족의 이런 때 역시 비슷한 이런 뜻이죠. 비슷한 생각과 영을 가진 사람들이 find their ground of fellowship in God. 하나님 안에서 어떤 교제의 틀을 찾는 그런 곳에서는 특히나 이 영적인 대화가 경건한 영적인 것에 대한 대화가 이것이 대단히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어떤 표현이 제일 중심적인 생각으로 들어오나요? 여기서는 깨어 기도했으라.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할 것은 뭐냐? Speak things which are to edification. Edification. 덕을 세우는 것을 말하라.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경건한 대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자,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제가 자,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영적인 것에 대한 경건한 대화를 많이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좀더 닮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